어머니 마음속에는 지금 검사 막 사위 얻고 싶었는데 아니 개그맨이 오니까 서운했죠? 처음에 사실 내는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조금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커피 숍에서. 근데 개그맨은 근데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네. 아니 네. 팥빙수 되게 좋아해요. 팥빙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순서를 안 지켰잖아요. 무슨 순서? 그러니까 은재가 아무래도 결혼식 올리기 전에 생겼잖아요. 그래도 좀 그때 솔직히 좀 저 되게 알미웠죠. 좀 서운했지 솔직하게. 나는 좀 부끄러웠어. 물론 어머니하고 다 인사하고 했지. 헌신고는 했지만은 근데 나는 좀 서운했고 좀 부끄러웠어 사실은. 저 막 너무... 머리채 뜯고 싶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장인어른은 그래요? 장인어른도 서운했지 처음에. 장인어른은 진짜 화났었죠? 응 화났지.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는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제 앞으로 순서 잘 지켜가면서 지금 먼저 순서 지킬 게 있나? 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네. 아유 좀 이상하네요. 그 자식이 참 내 맘대로 안 되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자식은 정말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아니 어머니랑 있는 것도 솔직히 좋은데 어머니랑 저랑도 솔직히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어머니는 손자 나는 아들. 아들? 그죠? 그래 맞아. 보고 싶죠? 보고 싶지. 다음에 같이 오면 서울 있다가 내려가면 그 뒷날 되면 또 보고 싶어. 가시죠.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강화도 이제 오면서 여기저기 좀 알아보니까 여기 그 잔디 썰매 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또 이게 단둘이 왔으니까 한번 그렇지. 네, 한번 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볼까요? 무섭진 않겠죠? 아버지 오미갑입니다 이번. 오미갑 좋아. 네. 예.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하나. 준비 출발하세요. 츠 겨츠. 츠. 이리 오자들. 와, 재밌는데요? 재밌어? 네. 와, 자, 간다. 네? 간다. 아니야. 간다. 간다. 왜 그래? 레이스 한번 하시는 거 어때요? 그렇지, 좋지. 근데 뭐 그래야지. 식사 내기. 식사 내기, 오케이. 네, 강화도의 맛있는 특산 음식. 오케이. 식사 내기. 준비. 출발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네. 네.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맛있게 사주시는 밥을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나중에 손자가 남자아이가 아주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면 복싱. 복싱. 애들 얘기는 이것도 보는.
스포츠 말씀이야. 복싱, 레슬링 다 헝그리 스포츠예요. 뭐 스포츠도 뭐 그래도 뭐 자기 만족이 있어. 자기 만족이 있어. 근데 그러나 제가